게스트를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MZ세대 대표 아이콘, OTT 여신 주현영 씨입니다. 진짜 아이콘이다, 아이콘. 진짜. 나 너무 팬이지. 진짜. 네, 아, OTT 여신이라는 OTT 말이 여신. 들을 네.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여신이세요. 그렇게 불러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감개무량한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주현영 씨 말투를 들으니까 되게 어색하다. 맞아, 맞아. 아니 740만 뷰의 주인공이에요. 이 숫자가 약간 주현영 씨의 인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죠? 이제 SNL에서 했던 이제 영상인데 제가 처음 이제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그때 이제 사회초년생 인턴 네, 기자 네. 역할에 그렇게 막 화제가 될 줄은 몰랐는데 네, 막 엄청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화제가 안 될 수가 없는 게 맞아. 연기가 맞아. 연기 너무 잘해요. 이게 진짜. 그냥 연기를 맞아. 잘하는 사람이 맞아. 있고 맞아. 진짜 디테일이 맞아요. 너무 살아있어서 너무 부럽다. 인턴 기자 역할 그거는 혹시 뭐 그런 비슷한 경험 있는 네. 거예요? 저는 정말 100% 다 제 경험에서 가져왔고 그렇구나.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네네. 실제로 발표를 할 때 너무 잘하고 싶어서 맞아. 대본도 제가 만들었었어요, 늘. 그래서 제가 원래 본명이 김현영이어가지고 네. 김현영 안 떨려고 쓴 대본이라고 제목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숨 쉬는 구간 약간 네, 맞아. 약간 좀 여유 있게 웃음 짓는 구간 막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그랬구나. 좀 완벽하게 하고 싶었던 그랬구나. 경험이 있어요. 네. 김현영 씨였어요? 네. 아 같은 주신 줄 알고 기뻐했는데 그걸 엮으려고 그랬는데 아니네. 이따가 엮을 타이밍 보고 있었거든요. 아쉽다. 어디 주시냐고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시가 아니었네. 근데 그러면 뭐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거 다 본인이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 제가 대학교 때 다 했었던 멘트였었어요. 네. 그 일이 진짜. 네. 진짜. 현영 씨가 인턴 기자 마법 옷장 편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진짜요? 네. 너무 기대된다. 아 지금 불러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네네네. 와 이게 모드가 바뀌는 거네요. 파이팅! 자 네. 주현영 기자. 네 앵커님.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인턴 기자 주현영입니다. 아, 네. 주 기자, 마법장 현장 상황 말씀해 주세요. 네. 아, 일단 앵커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갑자기요? 네. 혹시 오늘은 뭘 입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네, 늘 있죠. 아, 예. 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앵커님,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는 연예계 패셔니스타가 총출동해서 스타일링 팁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쁘지 않나요? 아, 네. 아, 잘 됐네요. 네. 아, 근데 어떻게 알려주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마법 옷장 크루들을 만나서 생생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네. 네. 누구 먼저? 누구 먼저? 네,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주기자 다 정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정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선아 언니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니트가 정말 예뻐요. 네. 얼만가요? 아, 잘한다. 아니, 뭐 금액을 알려고 하십니까? 네, 저도 살 수 있는 금액인지 보려고요. 아, 이거 진짜 잘한다. 이거는 뭐 100만 원 안에는 드는 것 같아요. 100만 원 아니요? 네. 100만 원에 근접한 거예요? 네, 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월세도 못 내고 있어서 이렇게 너무 잘해 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또 여쭤볼게요. 너무 잘해.
우재님 우재 오빠한테 물어볼게요. 네, 오빠. 우재 오빠. 네. 씨. 네.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너무 잘해. 제 이상형이요? 저는 네. 말을 똑바로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말을 똑바로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다음은 나영언니한테 물어볼게요. 아, 네. 아, 너무 떨린다. 진짜 연예인이세요. 아,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질문이 뭐였더라? 질문이 뭐였더라? 죄송해요. 까먹었어요. 어떡해. 울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아, 못 찾겠어요. 이 발성이 달라요. 달라져요. 어떻게 하다가 SNL 오디션을 보시게 된 거예요? 원래는 제가 SNL 시즌 1부터 팬이었어요. 언젠간 내가 크루가 꼭 돼야지라고 꿈을 이뤘다 진짜. 네,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1차, 2차까지 보고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그때 했던 게 혹시 그건가요? 네. 뭐죠? 그때 처음 했던 게 이제 일본 가수였었어요. 아, 그거 너무 좋아요. 오늘은 이거죠? 네. 오늘은 오늘은 아, 내가 좋아하네. 나왔어. 마법 옷장 와서 너무너무 떨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룹분들이 너무 잘해주셨어. 너무 잘해주셨어. 행복해요. 근데 진짜 그런 개인기는 어떻게 할 생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개인기라고 생각했다기보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선배들을 웃겨주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재롱 같은 거였었어요. 재미가 네. 많았네요. 이제 SNL 오디션 때 이걸 한번 해보고 이게 과연 내 친구들한테만 웃긴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박수 받을 만한 것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이렇게 해서 해봤던 거였었어요. 그렇군요. 네. 기자 역할을 위해서 머리를 자른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고 제가 사실 원래 긴 머리였었어요. 그때 만나던 설마 내 남자친구 헤어지고 그 네. 이별의 슬픔으로 감당을 못해서 그래서 그때 머리를 네, 그때 단발로 처음에 잘랐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욕심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쇼커까지 오게 됐었고 인턴 기자 할 때는 마침 그때 이제 쇼커 머리였던 네. 그 헤어진 남자친구가 뭔가 캐릭터를 줬네요. 어떻게 보면 일조했네요. 네, 고맙죠. 네. 현영 씨가 지금 쇼컷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다른 헤어스타일 때는 또 어떤 분위기일지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해봤는데 같이 보실까요? 우와! 긴 머리 너무 춤추네. 너무 다른 사람 같다. 긴 머리는. 아, 이미지 너무 달라. 정말 달라. 우와. 머리 길 때 어떠셨어요? 이게 제 입으로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이거 방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약간 좀 청순해 보인다. 맞아.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고 단발은 또 뭔가 좀 어려 보이는 느낌이 맞아요. 있는데 숏컷을 하면 뭔가 그게 다 짬뽕된 느낌? 안녕하세요. 저는 주연영입니다. 아, 너 왜 말했다. 되게 얼마 안 됐고요. 사실 제가 또 이사 온 지 정말 안 돼서 옷장 정리가 잘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제가 지금 어떤 옷을 입는지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아, 진짜 별게 없구나. 정말 별게 없는데 최근에 입는 옷을 좀 보여드리자면 짜잔. 요즘 대세죠. 가디건을 이번에 처음 사봤는데 이렇게 크롭 셔츠에다가 이렇게 매치를 하면 되게 뭔가 클래식한 느낌도 주면서 뭔가 이렇게 섹시하기도 하고 귀엽고 이쁘더라고요. 이 색이 되게 밝기도 하고 너무 칙칙하지도 않고 이쁘더라고요. 근데 크롭을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잘 어울려요. 크롭이. 이런 로우라이즈 데님에다가 이렇게 크롭 화이트나 이런 걸 입어주고 이렇게 이 레더 자켓을 이렇게 입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레더 자켓은 이 검정 색깔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완전 기본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자주 애용하는 자켓입니다. 거의 다 보면 상하이는 거의 기본템으로 다 입고 네. 겉에를 막 돌려가면서 아~ 네. 네. 이거는 제가 또 여름에 즐겨 입는 나시들인데 이제 크롭 나시고 이렇게 니트거든요. 색감도 그렇고 예쁘고 촉감도 좋아가지고 데님 팬츠나 뭐 화이트 팬츠 이런 거에 매치하려고 이렇게 또 꺼내봤습니다. 네,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제 옷장에 있는 아이템들을 이렇게 조금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의 옷장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아니 그러면 언니들이랑 옷 때문에 뭐 싸우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사실 예전에 어렸을 땐 진짜 많이 싸워가지고 자매들이 있는 집은 그래, 무조건 싸워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특히 저는 좀 어렸을 때 너무 소심해가지고 네네. 언니들 옷을 몰래 입고 오고 막 그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저희끼리는 새로 산 옷이다 그럼 그거는 암묵적으로 서로 이제 안 건드는 룰도 있었고 네. 그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언니 옷을 몰래 입고 나가서 네. 그걸 미니홈피에 찍어서 올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네. 네. 폭발했겠다. 무의식적으로 네. 언니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그걸 딱 보자마자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에 와서 그 각서를 썼어요. 다시는 몰래 옷을 입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게 들키면 그 경우 어떻게 돼요? 어떤 정신적, 신체적 폭력도 감수한다. 형제나 자매 사이의 있어요. 옷 쟁탈은 맞아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결정되셨어요? 네,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전까지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영 씨, 지금 바로 마음에 드는 룩으로 갈아입어주세요. 네. 그런 거 하지 마요. 주기자! 네, 조심해서 가시면 돼요. 네. 아, 그만해요. 네, 현영 씨의 최종 선택이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옷을 입고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현영 씨! 여보세요? 네. 네. 아, 지금 뒤에 계시죠? 네. 어때요? 옷 입으니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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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현영 씨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영 씨! 나와주세요! 걷다 보니 걷다 보니 걸리죠 걸리죠 구만역 4번 출구 앞이 잘했다 정말? 걷다 보니 걷다 보니 올림픽 구만역 4번 출구 앞이야 올림픽 구만역 4번 출구 앞이야 걷다 보니 아니, 올림픽 공원역 4번 출구 앞이야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아, 난 이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예쁘다 나 컬러가 왜 이렇게 예뻐 예쁘긴 하다 나 예쁠 줄 알았어 예쁠 줄 알았어 나 이건 안 부를 줄 알았는데 현영 씨의 선택은 옷장팀의 금요일 재즈 페스티벌 룩 걷다 보면 올림픽 4번 출구야 네. 올림픽 공원 4번 출구 그냥 마음대로 막 던지시네요 이름을 현영 씨 이 스타일을 네.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네. 이게 있었어요 네.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뭔가 언급을 안 해줬으면 좋아요 그거를 네. 보지도 않은 우리가 우리가 해냈네요. 캐치를 해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죠? 와, 정말 우와. 의외의 선택인데요. 글라스의 차이가 나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예뻐요, 현영 씨. 아니,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해보죠. 우리 룩캡처 네. 타임 한번 가볼까요? 아우. 3, 하나, 2, 3, 찰칵!